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이런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숱한 사건의 수사 가운데 의혹의 핵심으로 남아있고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당,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지난 1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12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면서 내주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대로라면 내일이 그들의 첫 번째 집회 참석일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이런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들 면면을 보시면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의정 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가 어떠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책임을 진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 교체가 된 데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할 일은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숱한 사건의 수사 가운데 의혹의 핵심으로 남아있고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당,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해주기를 당부합니다.